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엘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보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 정신없이 전국을 돌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고 하루가 무척 바쁜 나날들을 보낸다는 거 아실 겁니다. 정말 온 열정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이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죠. 그저께 광주를 찾은 이재명 대표 어제 5.18 기념식에도 참석을 했는데 이후에 광주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입원 치료 중인 양금덕 할머니에게 이재명 대표는 오래오래 사셔서 징용 문제와 강제노동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셔야 한다라면서 쾌유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양금덕 할머니는 바쁘신데 왜 여기까지 왔냐, 와줘서 너무 고맙다, 금방 나을 것 같다, 우리나라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한다, 열심히 우리 힘을 써서 우리끼리 우리나라를 지켜냅시다,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니 참 마음이 아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덜 끌려가는 거예요 라고 미소를 지으면서 건강 잘 지키셔서 강제동원 문제가 좋게 해결되는 것을 건강하게 지켜봐야 한다, 얼른 나으셔야 한다, 빨리 회복하셔서 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야단도 쳐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병문안을 마친 뒤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제동원 해법 대신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외교부 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는데 이 방문 등은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하는데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 보인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강제동원 피해자 본인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싫다는데, 피해자들이 용서가 안 된다는데 지가 뭐라고 대법원 판결을 유린하고 법위에 군림을 하면서 강제동원 제3자 배상이라는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매국 행위를 벌이는 것인지 정말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양금덕 할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는 부분, 그리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야단쳐달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면서 회유하려는 이 모습 속에서도 윤석열의 일처리 방식이 눈에 보입니다. 채권 추심하듯이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를 주는 이러한 행태, 참 윤석열스럽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수사권 하나로 나라를 통째로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현재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이슈에 대해서 기레기들 아직도 연일 의혹성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위법이나 불법적인 부분은 하나도 없고 그저 하나같이 뭐 코인 거래를 했네, 지갑을 갈아탔네, 이런 내용들입니다. 마녀 사냥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위법적인 것이 안 나오니까 계속해서 메신저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어제 박찬대 의원이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을 해서 가상화폐랑 관련된 정부 부처 16개에 대해서도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한동훈이 그건 사적 영역의 부분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사회자가 한동훈이 거부한 게 맞느냐라고 재차 묻자 그렇게 물어보니까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찬대 의원의 인터뷰에 한동훈과 법무부가 발끈했습니다. 법무부는 공지를 통해서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법무부 공무원 행동 강령에 따라서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 2021년부터 최근 지난 1월까지 점검한 결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 장 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다는 점을 지난 10일 공지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입장과는 다르게 한동훈은 별도의 개인 입장문을 통해서 이제는 김의겸 의원 대신에 박찬대 의원이 민주당발 가짜뉴스를 담당하기로 한 것이냐, 박 의원은 아직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도 바로잡거나 사과를 안 하고 있다, 이번에는 가짜뉴스 바로잡고 사과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4일에 법무부에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파악 및 신고 요청이란 제목의 문건 4개를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의 법무부는 해당 문서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에 따른 개인정보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가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되어 비공개 결정한다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자, 박찬대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등의 이유,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다면서 거부한 것 맞습니다. 한동훈이 발끈할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자체 점검한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특히 윤석열 정권하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들은 개인정보 침해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면서 비공개하면서 김남국 의원의 개인정보는 왜 그렇게 흘려대는 것일까요? 기레기들이 연일 쏟아내는 보도가 그게 기레기들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얻은 정보들일까요? 아니면 어디에서 흘려주는 정보를 얻은 것일까요? 여튼 국회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한다고 결의안도 채택을 하고 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왕 하는 거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그런 기관에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전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하지 않으시려거든 괜히 하는 척이나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힘당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이해충돌이네 뭐네 하면서 비판할 자격 있는 당이 아닙니다. 어제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힘당 비례대표 최영희 의원이 자신의 일가족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두 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신고를 하지 않아서 관련법을 어겼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두 개의 법안에는 불법인 반영구 화장 두피시설을 양성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최 의원의 둘째 며느리가 반영구 화장 두피시술을 하고 있어서 수혜를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정한 단체만 가능한 위생교육을 앞으로 법인이나 단체에도 맡기자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또한 그의 둘째 아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공중위생단체 위생교육을 맡아온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정말 웃음이 저러 나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역시나 국힘당 비례대표 조명희 의원 자신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자기 가족 회사에 기술을 활용해달라고 주문을 하고 그해 국회 예결위에서 같은 당 동료 의원이 관련 예산을 요청한 뒤에 조 의원의 가족 회사가 해당 용역을 따낸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뉴스타파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특히 조명희 의원의 회사가 용역 사업을 따낸 2주 뒤에 조명희 의원은 관련 사업 예산을 요청한 같은 당의 이종배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지들끼리 챙겨주고 땡겨주고 후원해주고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닙니다. 이렇듯 아무렇지 않게 별별 짓들을 벌여가며 아무렇지 않게 이해충돌을 어기고 있는 국힘당이 김남국 의원에게 감히 이해충돌이니 뭐니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전부일까요? 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거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단 말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저들이 죽으라 권력을 잡으려는 이유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레기들은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딱 입을 닫아버립니다. 우리 시민들이 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